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컴퓨테이션을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정리를 해 놓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그 남자친구한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랑 이런 거다. 남친분은 건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예 다른 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거는 막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한테 알고리즘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알고리즘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같은 단어인데 이게 또 저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다른데? 이렇게 해서 제가 결국 설명하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건 오히려 머신러닝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의미가. 약간 어떻게 설명을 이해하면? 드리면은,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몇개 어떤 팬시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왔을 때 레티나 디스플레이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 레티나가 요눈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픽셀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사람이 볼수 있는 픽셀보다 덴시티를 높인 기술인데, 그냥 레티나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와, 뭐가 막 있어 보이는 듯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현존하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서비스 받는 게다 머신러닝 위주로 돼 있는 건데,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 넣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와. 그런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알면은. 근데 이제 모를 경우에는 우리는 알고리즘 하면 다들 유튜브라고 먼저 생각을 하잖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막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리즘은 뉴스 채널도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마케팅적인 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컴퓨테이션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있고, 여전히 컴퓨테이션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던 바이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건데? 그 전문가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특정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오해가 오해를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오해가 또 오해를 만든 다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 전문가니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정보를 어떻게 가짜뉴스의 생산자도 바뀌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한것 같아. 그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알고리즘은 순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짜잖아. 한줄한줄그 알고리즘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건축 디자인이 뭡니까? 건축 이거 디자인이라고 하면 하나로 이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렌크라우스 할아버지가 와도 건축 디자인 이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건축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가들이 동시에 건축학도들, 1년만 배운 학생들도 와서 그래, 이거는 건축이지라고 우리가 무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들은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게 건축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데려오세요. 네,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의 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명확하게 솔리드한 파운데이션 위에 있는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강조점이 차이고. 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생각해봅시다. 답이 나왔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명확하게 솔리드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예. 네. 거기 안에서의 강조점과 추구하는 바들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 있지만, 진짜 아닌 건 아닌 거고. 딱 들었을 때. 누가 들었을 때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쵸. 왜냐면 저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 자기가 뭐 실무를 하고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한 5분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수 있어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은 전 가늠할 수 없지만, 저도 저보다 경력이 나았거나 저보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 주로 이해하고 있고, 좀더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해야겠네라고 여러분들 다 감이 잡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4학년 학교 딱 다니다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1학년, 2학년, 요거 좀더 하겠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 리더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은 최소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거기까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뭐다라고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첫 번째는 글로 배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한 번도 코딩을 안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설계 스튜디오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설계 스튜디오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설계에서 논할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 된단 말이야.
물론 글로도 읽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지금 되게 트렌디한 그 서피스 레벨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코어 레벨까지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리 서피스 레벨이 바뀌어도 그 밑바닥의 그 용암의 흐름은 아는 이상은 그게 드러나는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프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전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구동성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게 이제 코어가 파운데이션이고. 하지만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도대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반문합니다. 디자인이 뭡니까? 건축 디자인이 뭡니까?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그 방식대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료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런 단계에서 정리를 끝냈구나라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고 물어뜯고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스토킹하고 집착하면서 학습하고 물어뜯고 하면서 이제 몇번 이런 지식들이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키는 그런 도약들을 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때 그 형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아, 이것들을 이 좋은 깨달음을 후배님들과 나눠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산업이 커져야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요? 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벌고 너 나이 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맞죠, 맞죠. 근데 약간 근시안적인 거고 진짜 돈을 벌려면 산업 자체를 곱하기 1,000만 제곱을 시켜버리는 거. 그럼 내가 거기서 1%만 먹어도 더 많이 벌겠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단순하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과 자산을 나누거든요. 회사를 평가할 때 어떤 단순하게 어떤 갖고 있는 네 통장에 얼마 있어의 문제가 아니라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리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인더스트리가 커지고 그럼 더 많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것도 저 또한 저에 대한 언더스탠딩입니다. 저도 5년, 10년 뒤 계속 바뀌겠죠. 공부하고 학습할 때. 물론 파운데이션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친다면 파운데이션은 안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라든지 어떤 지향성들은 강조점들은 저도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저도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언더스탠딩을 가져라. 건축학교 1학년 스튜디오 끝난 친구와 5학년 끝낸 친구, 실무 5년 한 친구 각각의 건축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학부 2학년이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제가 지금 북경에서, 환경 디자인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조경에 관한 것도 일부 배우고, 건축에 관해서도 일부 배우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업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근데 이제 중국어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로도 잘하는 게 아니어서 보통 이제 방에서 다시 혼자 복습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이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라이노 공부도 하고, 뭐 그래스호퍼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남준님의 그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잘 몰랐는데, 그냥, 이남준님, 사실, 사람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한 영향력으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점에서 되게
그냥 그 사람한테 끌렸고, 사실 아직 제가 이제 학교 공부도 하다 보니까 숙제도 막 넘치고 해서 그렇게 이런 파이썬이나 그런 스터디, 이제 스스로 사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방향을 잘 못 잡는데, 사실 좀 이따가 18분 뒤면 또 수업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 사고를 넓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회의실 들어와서 좀 듣고, 아 근데 이제 사실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도 이남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걸 하려면은, 아니 이제 확실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데, 저는 아직 제 디자인 언어가 없거든요. 저도 아직 건축이 뭔지 모르고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 할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중입니다. 아, 네. 너무 거칠지만 굉장히 원색적으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저 카메라 끄고 계속 아까 있었을 때 되게 웃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서 이런 피드백을 주시니까 되게 힘이 되고요. 우리 최동환 학생 계시죠?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여러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KR 시드티에는. 그리고 다양한 방점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보면 우리 유우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들, 지선님이 해주시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접근 방법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이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세대도 다르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문화도 달랐을 것이고, 지금 나랑 같이 손 붙잡고 가는 옆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정보를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심장이 뛰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호기심이 생기셔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서치를 해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셨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데, 그렇다고 친다면 저는 약간 등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심장이 뛰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세요. 무조건 이 사람이 저 간다 따라하지 말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방향성이 우리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의 조선시대에 하나씩 무기가 될 거야. 누구는 권총, 누구는 탱크, 누구는 헬리콥터. 조선시대 말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무기를, 전가의 보도를 잘 갈고 닦는 쪽에 목표를 하시면은, 산업이 좀 더 빨리 바뀌고 건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디자인, 특별히 건축 쪽, 인더스트리 산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원석입니다. 그 시간 됐을 때, 경쟁력도 갖고 새로운 기술들도 더 빨리 도입을 하고 그러면은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서제션 하나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많이 바쁘지 않으시면 사실 이렇게 어프로치 하신 분 중에 한 명이 우리 한동주님이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동아님한테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으니까 계속 오셔가지고, 나 한 주 동안 이런 거 관심이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브로든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걸 한 주 동안 한 걸로 좀 이렇게 공유만 해 주셔도, 왜냐면 스터디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다 속도도 다르고, 언더스탠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영어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표만 해도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폴스하게 되잖아. 여러분도 준비 유근님 하셨죠. 지선님도 시간 내서 어쨌든 하셨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누적돼서 내가 남는 게 있어야지,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이 나오고 두 명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챙겨 가져가야지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님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주기적으로 그냥 편하게 오셔서 그냥 한 주 동안 이런 게 관심이 있었고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정도의 피드백만 주셔도 이 비디오를 보시는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게 좋은 지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컬리지를 드리고요.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